자, 과금 타이밍. 뭔가를 사야 될 타이밍. 자, 915에서 1050렙. 파프니카죠? 파프 카던 레벨이거든요? 이 사이에 사실 거, 강화 재료 여분. 한 2000골 정도 들어갑니다. 2000골 정도. 아, 이때, 한 2000골드. 그리고 뭐 사신 다음에 아바타. 일반 아바타죠? 아바타, 펫 정도. 자, 1005부터 1370이라고 할게요. 이 사이에 사셔야 될 거. 이거 아르고스 레벨이거든요? 자, 이때쯤 오면 게임을 좀 알아. 이때쯤 오면 게임을 좀 알아요. 아르고스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전설 악세. 전설 악세 도배를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싼 걸로. 되게 싼 걸로 도배를 해야 돼요. 뭐 이때쯤 사셔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강화 재료예요. 강화 재료. 그리고 이때쯤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부캐 육성입니다. 이때부터는 들어가야 돼요. 부캐 육성 및 내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킬 포인트 작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보석이 최소 5레벨은 돼야 돼요. 최소 5레벨. 보석 최소 5레벨. 전설 악세를 산다는 거는 각인 세팅도 의미하고 이 각인 세팅은 최소 원 안에 직각에 플러스 하나 알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뭐 기습이든 정읍이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쭉 가는 건데 제가 생각컨대 전설 아바타를 사셔야 되는 시점은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 기준으로 144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발탄 하드레벨이거든요. 만약에 나는 레벨도 찍었고 뭔가 다 여유가 있어. 그리고 이제 유물 악세 세팅, 여기는 유물 악세 세팅이 들어가야 돼요. 유물 악세 세팅이 들어가고 가기는 최소 3, 4개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크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보석 최소 6레벨 이상, 6, 7레벨 이상 세팅해주면 되고 산다면 전 딱 1445 때 전압. 전압을 왜 이때 추천을 하냐면요. 전압이 옵션이 뭡니까? 본인의 스태퍼예요. 본인의 스태퍼예요. 근데 이때 복귀하신 분들이 1370 찍고 와 나 존나 세졌다 이러기에는 내실 작업도 안 돼 있고 기본 스탯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실 더하고 1445가 됐다고 친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나는 여유가 돼서 전압을 사시겠다 하면은 한 이쯤 사시면 돼요. 이쯤. 전압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긴 해. 조금. 조금. 5레벨 보석은 엄청 싸요. 진짜 엄청 싸. 전설 아바타에 대해서 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전압은요 그냥 뭐라고 따져야 되지? 이거는 진짜 그냥 본캐니까 입힌다? 뭐 요런 느낌이에요. 본캐니까 입힌다?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정 컨텐츠를 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공컷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압이 거의 반필수가 되긴 했었는데 요즘은 바드는 전압 어떤가요? 뭐 리퍼는 어떤가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시가로 전설 아바타 풀세트가 피스당 최소 2만 골에서 3만 골 정도 잡고 보면은 5피스니까 4피스니까 4, 3, 12 한 현금 30만 원 정도네요. 현금 30만 원. 현금 30만 원인데 절대 이 30만 원에 값어치는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30만 원에 값어치는 안 하니까. 아, 그리고 전설 아바타 뽑아야 되나요? 사서 써야 되나요? 무조건 사세요. 확률이 10%입니다. 메이플에서 넘어오신 분들의 눈으로 보면은 와 야 좋네 해자네 10번 하면 한 번쯤은 나온다는 거잖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트리머는 지금 현재 항아리를 최소 1000개가량 깐 사람이고요. 진짜 개피통 싸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로테크 답도 안 나와요. 이건 로테크 안 돼요. 자 일단 1445까지를 설명을 드렸고 어느 타이밍에 뭘 해야 되는지까지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럼 1445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부터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상 1445면 고인물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때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나는 무슨 군단장 세트를 가야 될까? 나는 특화 캐릭인데 악세의 품질을 더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돌을 좀 깎아서 뭐 각인 세팅을 좀 더 해볼까? 전설 각인을 사볼까? 무기 품질을 더 올려볼까? 이런 이제 초자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컨텐츠 의 입문인 발탄 하드레벨 1445까지는 크게 돈을 쓰실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1415레벨이 발탄 노말 레벨인데 군단장 최초 군단장이죠. 요 레벨 됐는데 로아가 정말 재밌다. 그럼 이때부터 과금 넣으세요. 굳이 하시겠다면. 저는 근데 이 게임의 과금은 절대 비춥니다. 저는 정말 비추해요. 이 게임부터. 왜냐면은 100만원 과금할 거 솔직히 조금 참고 부캐릭 여러 개 돌리고 시간 조금만 들이면 그 100만원어치의 값어치가 바로 나오거든요. 내가 돈을 썼는데 돈을 안 쓴 사람이 얼마 뒤에 내가 돈을 쓴 만큼 따라오는 거 보면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에요. 후발주자를 위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과금은 비추합니다.
웬만하면은. 참고로 그냥 딱 그냥 예시를 들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1460입니다. 뉴비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높은 레벨이에요. 고인물 눈에는 낮은 레벨입니다, 이게. 본캐급은 아니죠, 절대로.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 2460 찍을 거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현금 한 300장. 그러니까 완전 돈으로 찍는다는 가정하에. 한 300장 정도? 300장 이하가 들어가야, 이하. 근데 이 캐릭 돈 얼마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즌 1부터 해가지고 이 캐릭 처먹은 돈이 600장 정도 돼요. 600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과금을. 웬만하면은.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직장인들이 한다면 필요한 시점에 하면 돼. 미리 과금을 깔고 가는 게 아니라. 전설 아바타로 시작된 이야기인데 좀 많이 갔네요. 시간만은 백수나 가능하고 직장인들은 과금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아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직장인들도 내 주변에도 직장인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기 뭐 그냥 예시로 들게. 저기 제 방송에 있는 아프리카 방송에 있는 임파새끼님이라고 있어요. 예, 저분은 좀 초과금러인데 저분도 원래 시즌 1 때는 과금을 많이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게임을 하루에 4시간 정도 할수 있잖아요. 진짜 어지간한 뭐 직장인 투잡 이상 뛰는 거 아니면 한 3, 4시간 정도는 하시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요. 부캐 4개는 돌려요. 그러면 이거면요. 웬만큼 따라가요.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가 본캐가 허들이 걸릴 겁니다. 분명히. 시간적인 허들이 걸리면 그때 과금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때. 그리고 과금을 한다고 쳤을 때 저는 과금을 하신다면은 장비 레벨은 좀 너무 막 25강 뭐 이런 것까지는 에바고 한 무기 23강에 나머지 21강 커팅하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보석이나 뭐 이런 가치 유동률이 좀 적은 거 이런 거에 투자하세요. 이런 거에.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게임은 부캐 4개 정도 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큰 과금은 안 들어가요. 뭐 본인이 무슨 레이드가 나오자마자 선발대로 다 치고 나가버리겠다 이런 마인드 아니면. 아, 그리고 아바타 이야기 나와서 이 게임은 지금 메이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게임은 마라벨 같이 초한정 아바타가 존재합니다. 근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초한정 아바타 중에 뭐가 있냐? 런칭 아바타예요. 인파이터 런칭 아바타는 무려 2년 전에 나왔고 당시에 일주일 팔던 겁니다. 한 달이었나? 근데 그게 얼마냐? 그거 그냥 길드 놓으면 너 가져요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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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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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